저 누라스트 안에서 움직입니다. 현재 시각은 11시 49분 밤이고요. 내일 브이로그 찍을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셔서 보통은 11시 반쯤에 누우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12시? 그래서 자는 시간은 12시 10분 정도? 그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. 애기 분유, 애기랑 같이 자거든요. 애기 분유 중간에 새벽에 한 두 번, 한 번에서 두 번 깨요. 그래서 애기 분유 보충을 위해서 이거 들고 갑니다. 아 이게 제일 힘들어요. 세상에서 이게 제일 힘들어 진짜.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것 중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치즈닝 먹방을 하는데 라면 7번 먹는데 어떻게 몸을 유지하는지 궁금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내일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치즈닝 시간 말씀해드렸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각은 이제 55분이고요 부스터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체중 체크하고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아침에 공복에 운동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거의 공복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막 다이어트가 심하게 들어갔을 때는 배고프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탄수화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떡이나 빵 같은 거 먹고 운동을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제가 타이트하게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복에 운동하고 나서 이제 아침을 가볍게 많이 먹습니다. 운동 끝나고 와서 이제 끼니 계속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체중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74kg 연연력 때문에 더 떨어뜨리진 않겠습니다. 자 이제 운동방송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광배 때문에 보시면 이 팔꿈치가 저는 여기가 안 붙어요. 소화물 넷 여섯 크레아틴 퓨어 한 스쿱 그리고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한 스쿱 전 무맛으로 먹습니다. 택배가 왔네요. 여러분들이 좀 능 영상을 위해서 SD카드 바로 뜯었습니다. SD카드랑 제이버드 스포츠 이어폰인데 아 제가 이거 와 씨 이거 제이버드라는 건데 이게 스포츠 이어폰인데 아 제가 오늘 이거 딱 끼고 오자마자 딱 기분 좋게 이거 끼고 복싱장 가려고 했는데 복싱장이 일주일 휴무예요.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이버드 이어폰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복싱장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복싱할 때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진짜로.
깜짝 제가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 땀이 엄청 많이 나갖고 좀 방수되는 걸로 이걸로 했고 요거는 어차피 이제 또 영상 편집하면서 제가 이제 줄리 이어폰 썼거든요. 이제 요걸로 들으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도 요걸로 할게요 이제. 그리고 이제 오늘 폭식장 관리를 못 가다 보니까 식단을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좀 요즘에 복싱 다니면서 유산소를 좀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아 좀 식단에 대한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일주일간은 좀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어머니네 가서 애기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이라도 좀 갔다 오려고 챙기고 있습니다. 가봤자 좀 편집만 합니다. 편집할 거 챙기고 준비했어? 세아 말해봐. 쪽쪽이 때문에 말 못해? 갈 거야? 모자 써야지. 새는 모자 써줘야 돼요. 오 귀여워진다. 새 귀여워진다. 점점 귀여워지고 있어. 오 쪽쪽 물려줄게. 쪽쪽 가자면 더 귀여울 것 같아. 오 귀여워. 일로 와봐. 아빠 오 귀여워. 대야. 일로 와봐. 여기서 일로 와봐. 아빠 쪽 아빠한테 봐. 세아 여기 가자 으아 세아 할머니 나갔다 오자. 자 가자. 가자 일어서 일어서 가자 일어서 가자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. 자 오늘 아침은 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시고 매드풀부터 먹고 물 많이 마시고 보충제까지 프로틴까지 먹으니까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배부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. 보통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다 닭가슴살입니다. 눈앞이 떡! 떼하다 눈앞이 떡! 눈앞이 떡을 먹고 일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아침은 진짜 간단하게 먹어요. 원래 뭐 닭가슴살 볶음밥이든가 이렇게 가볍게 먹고 그래서 점심에 일반식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이나 점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눈앗이 떡! 이거 눈앗이 떡! 저 요거 먹고 아빠야! 아빠 있지? 아빠 어딨어? 아빠야! 아빠! 아빠! 거기 아빠 있어? 아빠! 아빠 어디 있어요? 아빠! 아빠 거기 있어! 이렇게 먹고 오늘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번이 났어, 한번이. 어때? 자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아 신났어 신났어. 네 신났다. 그냥 좋아?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? 은세야 아 힘들고 물 마시자. 물 한 잔해. 아 맛있다. 한 잔 더 해.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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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자,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계속 편집하면서 점심 전에 좀 배고플 때 이렇게 닭가슴살 칩! 닭가슴살 뭐 이렇게 간식을 주로 먹습니다. 그냥 뭐 닭가슴살도 챙겨 먹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배고플 때 닭가슴살 넣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식단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편집을 계속 하고 아 신났습니다. 또 저거 밀고 역시 또 훈련하러 가는 거야? 바쁩니다. 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은 1시 38분이고요 지금 편집만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점심시간인데 오늘은 일반식 가족이랑 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밥을 조금 이렇게 커요. 땅에 한 뭐 일일이 뭐 그람수를 맞추진 않고요. 한 반 정도?
반 공기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. 김치찌개에 고기 이렇게 두부도 넣고 해가지고 국물은 많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 먹어요.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고기 위주로 육류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었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었고 막 국 같은 것도 그냥 그 건더기만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나머지 반찬은 안 먹습니다. 이게 지금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세아가 밥 먹는데 저보다 많이 먹습니다. 세아는 세아가 아빠보다 많이 먹어. 야, 물 저렇게 마셔? 세아 물 맛있어. 아 맛있다. 오 뭐야 뭐야. 오. 시간은 7시 33분. 점심 먹고 점심을 조금 이제 일반식으로 먹어서 많이 안 먹은 대신에 일반식을 먹어서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. 이제 단백질 보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고 저녁은 그냥 이걸로 고구마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고구마 먹고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를 그냥 하나 다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틈틈이 배고플 때 자기 전까지 배고플 때 좀 틈틈이 먹고 이제 자기 직전에 계란 먹을 생각입니다. 자, 자기 전에 마지막 계란 후라이 두 개 딱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